집단 아니냐? 엄마. 공단 직원들은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좀 떼네요. 이거 실화냐? 실화입니다. 저희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돌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단 생활 21년 차 신동수입니다. 저는 공단 근무 16년 차고요. 홍지희입니다. 제가 공단 생활 지금 21년 차인데요. 그 맷집이 지금 좋아졌다. 오해를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댓글 보겠습니다. 돈 더 뜯어가기 위한 갭투자기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 못한 거를 왜 청년한테 덮어 씌우냐고. 나중에 안 받아도 되니까 내 돈 그냥 돌려줘. 자꾸 좋다고 하는데 자꾸 강제 가입하라고 해요.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내가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할 건데 연금이 아니라 세금 중 하나 아닌가요? 씁쓸하네요. 갑자기 참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일수록 노후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네. 결국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게 노후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다 계획한다고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생각했던 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금이 세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월급 명세서를 딱 보시면 그 4대 보험 요금이 세금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모아다가 거기에 높은 수익까지 얹어서 나중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랑은 뭐 전혀 다르다. 또 이게 눈에 안 보여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준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연금을 얼마 냈는지 이제 보험료가 쭉 나오고 또 내가 언제 얼만큼 연금 받으실 수 있는지 예상연금액도 다 나와 있어요. 아, 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세금처럼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익률입니다. 최저임금은 겨우 몇백 원 때문에 오바 쩔면서 마이너스 6조 수익률은 나쁘지 않단 소리가 나오냐? 국민의 돈으로 국민 피를 빨아먹고 있구나 이 나쁜 놈들. 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사람 아닌데. 그 돈으로 뭐 했더라? 연금 드렸을걸요 아마. 연금 드렸을까? 네, 우리 돈으로 투자는 왜 하는 거지? 아, 잃은 건 어떻게 메꿈? 니네 돈으로 메꿔라. YG에 투자해서 돈 날렸다던데 제대로 관리도 못할 거면서 내 돈 강제로 뜯어가냐? 작년에 6조 손실 났는데 국민연금 성적 나쁘지 않다고 이거 실화냐? 실화입니다. 마이너스가 일단 났으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0.9% 정도 수익률이 있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봤을 때 적자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뭐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그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인해서 세계 유수의 대부분의 그 기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다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그나마 국민연금은 약 6조 정도 손실을 본 건데 이 정도면 그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나중에 실질 그 가치를 반영해서 드리거든요. 물가를 반영해주는 연금은 아마 국민연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수익이 없으면 그때 물가를 반영해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내가 낸 돈만 가지고 20년 후에 그 돈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로서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7월 4일자 잠정적으로 700조를 돌파를 했고 그중에 약 337조가 기금 운용을 통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올해 수익 낸 것만 43조입니다. 네. 이러고 내가 지급받을 때 돼서 법 개정하면 끝 아닌가? 현 10대, 20대는 무덤 가서 받는다.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안 내고 있다.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나중에 준다고 가져가서 안 주던 게 생각나네. 그런 적 있으시죠? 이건 할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고갈에 대한 대책은 왜 안 내놓냐고요. 연금 낼 사람이 없어서 기금 고갈로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까 봐 무섭네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게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듣는 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꼭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연금이 기금이 이제 소진이 되는 시기가 나중에는 올 거예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일 10만 원씩 넣고 20만 원씩 뺏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 그 금고 어떻게 될까요? 상당 되겠죠? 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소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결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플랜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현재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적립금은 약 2057년경에 바닥을 드러낸다고 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나와 있고요. 저희보다 연금의 역사가 긴 선진국 사례를 본다면 당해 연금을 걷어서 그해 연금을 주는 일종의 건강보험식의 부가 방식의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적립금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연금 내가 낸 것보다 조금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약 2배 정도의 수익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수익비라는 게 1배, 그러니까 1배 이상을 넘을 수가 없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 댓글 읽어볼까요?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냥. 연금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진짜 그냥 싫다고 하니까 다 같이 만들어가는 헬조선? 해피조선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받는 사람만 좋지 우리는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뜯기고 영상 보는 거 자체가 데이터 낭비다. 그렇군요. 근데 난 거기서 빼줘요. 뺏어가 놓고 돌려주는 척 오진에 따뜻한 일진이냐? 따뜻한 일진이요? 오진에 일진이네. 참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짧고 굵게 살래. 꺼져. 자기가 생각만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분. 네, 무조건 믿어라. 일단 있으니까 내야 된다. 당연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고요. 안 보이는데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아마도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하게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 납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 젊은 층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되게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싫다. 이제 이런 분들의 생각은 조금은 바뀌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마음 괜찮으세요? 저희는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장수할 겁니다. 100세 시대 든든한 동반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약간 상처가 되기도 했고 근데 관심 없으면 진짜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으시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니까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관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